한 부자의 착각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착각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착각기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자각하는 것을 이끌어서 착각기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람들이 여러 착각을 하는데 이렇게 개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들의 착각은 자기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앞사람 등 뒤에 누워서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수생들은 왜 또 재수를 하느냐면 다음 수능에는 분명히 잘 볼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느냐면 맘만 먹으면 담배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성도의 착각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과의 유산 분배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속에는 유대 랍비들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판결해 주었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로 생각한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과의 재산권 분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놓았는데 형과의 유산 분배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용하여서 좀 많은 재산을 분배받고 싶은 욕심이 깔려 있음을 성경은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산 분배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를 소개하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 이 부자의 착각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밭에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작은 창고로는 도저히 그 많은 곡식을 쌓을 수 없으니까 이 부자가 생각해냈습니다. 이 작은 창고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서 이 많은 곡식들을 쌓아두고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되묻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돈을 많이 쌓아두고 먹고 놀며 즐기자고 하는 이유가 돈만 많으면 오래 살 수가 있고 돈만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설령 3대, 4대, 5대 독자라 할지라도 그 독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며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지만 사람의 내일은 사람의 뜻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장담하며 나 열심히 사업하여 잘 살 수 있으며 타도시에 가서 사업을 크게 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물론 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신뢰하고 신봉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고 행복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의 소유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한 말세의 현상을 보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세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좋아합니까? 묻지 마세요. 아, 제가 성도는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아마 좀 이질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이 아, 뭐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성도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거 거룩한 것입니다. 절대로 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내 생명 지켜주고 돈이 내 건강 지켜주고 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에 매몰되게 되면 그 안에는 맹문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귀신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돈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을 믿고 돈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는 이유 물어보면 나 열심히 공부해서 돈 편안하게 돈 많이 벌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돈 많이 버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딱히 나 인생관이 그렇습니다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맨몸의 영에 딱 붙들린 사람은요 설령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정말 돈밖에 몰라요. 인색하고 이웃 눈길 주지 아니하고 선교 열방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돈 모으는 데다 목적을 둡니다. 여러분 돈이 내 것인 줄 아십니까? 돈이 내 손에 들어왔다고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돈 개그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한번 도둑이 훔쳐간 돈을 설거머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돈이 있어. 시어머니 이런 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도 알 거예요. 아, 상글세 살 때는 전세만 살면 행복할 줄 알아요. 송도에 아파트 사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제가 애써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이 뻔해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아니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돈만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고. 제가 지금도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났음에도 잊혀지진 않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총각 시절 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한 여고생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와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사님, 저는 요즘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대요.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고생인데도 옛날이래. 그게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방 한 칸에 할머니, 엄마, 아버지, 동생,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우려면 다 편안해 못 누니까 칼잠을 자기도 하고 머리 이렇게 쫙 뭐라고 그런 거꾸로 자는 거. 그렇게 자야 누울 수 있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때는 자기 아버지가 연탄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리아카를 앞에서 끌고 어머니를 밀고 이러면서 막 연탄 장사하고 그래서 그러면 연탄대 뒤집어 쓰고 집에 와서 조그마한 부엌에서 정말 정확한 이렇게 뭐 잘 차려진 이 목욕탕이 아닌 샤워장이 아닌 그 부엌에서 그냥 뭐 씻고 그렇게 잠을 자고 그래도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집 지어가 파는 건축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잘 됐대요. 그 당시 막 건축이 부흥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막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방 3개짜리 집을 갖게 되고 엄마는 이제 막 시커먼 연탄재 안 붙이고 좋은 옷 입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 한 칸짜리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가난해지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기분 나빠도 딱 다른 방에 가서 탁 문걸어 잠가버려. 그랬던 사람 많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각방 생활 이게 뭐 기도하고 뭐 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각방 쓰더니 좀 있다가 보니까 집에 안 들어와요. 벌써 돈이 생겨놓으니까 세컨드가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남자에게 돈 생기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막 그것만 기억해. 여러분 믿음 없는 남자들은 지켜내려면 돈을 싹싹 빼앗아내야 돼요. 아멘합시다. 이거 아멘해도 괜찮아.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고생이 눈물을 툭 돌리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아빠가 큰 집 사가지고 내 방 생긴 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이 눈물바다가 지옥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하고 싸우고 깨고 엄마 아버지는 술 마시고 깽판 놓고 엄마는 못 살겠다고 주저앉고 통곡하고 차라리 그 집안은 가난했을 적이가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결코 돈이 많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복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큰 꿈을 꾸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웨슬리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싸매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많이 베풀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고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름답게 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 가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며칠 전에 두 분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제가 성령으로 목회 안 할 때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연락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면 항상 안 좋은 소리만 들려와. 목사님 못 살겠어요 이런 거 하고 빚이 많다고 하네 병들었다고 그러고 막 싸우는 이야기.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 뭐 100% 돈 준다는 소리야. 벌렁벌렁이야. 이게 제가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니까. 들어보시라니까. 한 분이 연락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이번 주 세부 가는데 세부 지금 우리가 국제학교 땅 추가로 사고 건물을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나는 돈 주고 돈이 필요하면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건물을 조그마한 관계 팔았는데 목사님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거 좀 국제학교 건물 짓고 하는데 좀 쓰시라고 돈을 주는데 제법 큰 돈이에요. 공이 여러 개야.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막 돈을 벌어서 목사님께 드리려고 해도 스케일이 작고 이렇게 드릴 만한 게 안 돼서 못 드린데 제가 목사님 만나서 돈을 다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된 게 감사하대. 미쳤지, 그지? 그 미친 거야.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거야. 이분은 돈만 생기면 줘요, 진짜로. 꿈이 뭐냐 물으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돈 버는 사람이니까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게 목사님께도 저거 뭐 저한테 돈 주면 저 선교 다 쓰니까 선교하는 꿈이다. 그 얼마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또 한 분은 근사님인데 나는 이분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눈물로 살았어요. 먹고 살 게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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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집에 있는 분인데 돈을 2천만 원이지 그분에게는 2천만 원 큰 돈이에요. 2천만 원을 가지고 또 봉투를 이렇게 우리 집 사는 거하고 우리 적극하고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온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부모님에게 효도 한번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안 계시고 하는데 이제 내가 부모님 대신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나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내가 보지 않아. 얼마인지도 난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주님 내가 그걸 어떻게 쓰겠냐고. 그런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했더니 3년 동안 돈을 이렇게 적금을 부었다는 거예요. 적금을 부어가지고 자기 말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세부에 헌금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세부 교회 8개를 지었잖아요. 또 오늘 이번에 가면 제가 또 탐방을 여러 군데 할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썼는데 정말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의미로운 삶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모은 3년을 꼬박 모은 돈 2천만 원을 제게 가져와서 이거 세부에 교회 짓는 데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먹고 옷 입고 사 입고 쓸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치 있는 곳에 물질을 쓰고 싶어서 아멘 합시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옵니다만은 이분의 돈을 받을 때 내가 사실은 가고 나서 좀 울었어요.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내면서 얼굴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얼굴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다.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 행복하다고. 참 희한하지.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되게 깐깐한데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부자는 착각하는 거예요. 돈 많아서 자기가 막 뒤따 미기고 입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쓰면 행복할 줄 아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남을 위하여 쓸 때, 고아를 위하여 쓸 때, 열방을 위하여 쓰고 민족을 위하여 쓰고 선교를 위하여 쓸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멸망같입니까? 너무 짱인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송도 가난 교회가 왜 이래같이 이같이 불같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왜 축복한지 아십니까? 어떤 집사님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그렇게 안다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 뭐, 자기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아, 진짜 그게 우스기 소리 아니라니까. 진짜 믿음이더라고. 근데 제가 이 송도에 와서 상가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없이는 아무리 제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상가를 드러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결론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상가에서 정말 몇백만 원 월세를 내면서 선교부터 먼저 한 거예요. 정말 선교하려고 빚을 내가면서 했어요. 정말 빚을 내가면서 했어요. 다른 사람, 내 친구 목사들이 내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나 망하게 안 한다고. 하나님 나 망하게 안 한다고. 정말 내가 제가 개척하면서 빚을 냈기도 했는데도 그 빚 다 갚게 만드시고. 정말요,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차 가는데, 개척 8년 차인데, 대한민국 교회 중에 대체 8년 차, 제가 우리 총회장한테,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한 7층 만 개가 갈 때는데, 제가 작년에 선교한 비 얼마 선교했으면 우리 총회에서 제일 선교비를 많이 썼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하더라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기를 원하고, 돈돈돈 아니고 돈 많아지면 행복하려고 착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목숨 빼앗아가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강도 것 되겠지. 둘째로 성도가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무조건 내 거라고 하는 게 이게 착각이야.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보면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 전부 다 자기가 농사 지어서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쫙 하는 게 뭐냐,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불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수입은 다 내 거래. 물어봅시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자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자기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거야. 여러분이 사업자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을 받은 것이 내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아멘 합시다. 은혜 주셔서 수익 주신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월급 받은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의 몸인들 우리의 것이며, 시간인들 우리의 것이며, 목숨인들 우리의 것이며, 건강인들 우리의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방만 먹이면 간다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십일조를 바치라고 합니까? 저는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하기 전에도 월급 받아가지고 세부의 교회지라고 돈 많이 가져왔어. 그러니까 별도 내가 돈이 없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하고 천 열매라고 가져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진짜로. 왜냐면 빚이 많다는 걸 내가 잘 알고 한 달 벌어서 그거 가지고 다음 달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천 열매라고 첫 몇백만 원을 가져온 내가 이건 내가 좀 심한 것 같아 하면서 쭉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게 목사님이 받고 안 받고 할 일입니까? 이런 거야. 이게 너무 쎄. 사람이 좀 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안 망해요. 응? 그래서 몇 개월이 흘렀는데 수익이 봉급 생활할 보다 다섯 배, 여섯 배. 이게 11주 보면 알잖아. 아멘 하시오. 거기에 중국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 교회도요, 우리 정말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그런데 빚 안 갚고 성교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세부에 그 건축을 체육관 300평 바닥이 300평 좀 더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해서. 이것만 뭐 한, 이거 200평도 안 되는데, 300평짜리, 이게 짓고, 또 본 건물 또 5층짜리 지금 막 짓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제가 전율이 느껴지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나 선교할 만큼 했으니까 나 선교 안 할 거야. 마음먹으면 돈 하나도 안 줘요. 돈 딱 시가 말라버려요. 저도 인간인지라 지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꿈꾸고 또 꿈꾸면요. 하늘 뚫으시고 뚫으시고 뚫으신다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셈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첫 열매 11조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한 가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제발 수익이 들어오면 내 거야 이러지 마시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물질 축복하시려면요, 희한해. 제가 많은 사람을 경험했어요. 적금 다 덤 하나님이 나타난대. 그런데 그 돈을 딱 가져오면 제가 지금 딱 필요한 그 돈이야. 하나님의, 그런데 이분들,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잘못 들었어. 이거 환상 들은가 보다. 이런 사람들은 안 가져와, 못 가져와. 다다다다다 떨어. 축복이 없어. 정말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 안,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거야. 딱 하는 사람은 정말 기적같이 축복받아요. 그게 역사적인 증명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시면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몸도 물질도 월급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잘 안 된다니까. 해보시라니까. 돈만 들어봐라니까. 안 된다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American Priest라는 거예요. 이 American Priest라는 것은 막이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국의 이익을 미국은 그런 나라 아닙니다. 선조들이 여러분 선교도들이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니까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교도도 나라들은 뭐냐면 하나님 먼저였어요.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 만든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땅덩어리 손바닥만 우리 한국께서 조금 돈 더 번다 FTA 파괴하자고 그러잖아. 여러분 미국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Me first 하는 자기 먼저 나 먼저야 하는 이 외치는 거 죽어요.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열방 먼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것이야 라고 외치며 자기 배 채우기에 혈안되었던 사람들이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그러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내 것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이 어디서 생긴 줄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고 집을 수 없는 사람의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이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그 축복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기적으로 바뀌었고 성도들도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지금 정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내가 놀랐어요. 우리보다 30년 더 된 교회도 교회 조그마한 1억짜리 공사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 이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성들은 오늘 저와 이를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는 이 마귀 마음을 다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자는 이런 이 이야기에서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염세주의자가 되라 고행주의가 되라 인생을 힘들게 괴롭히며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안 하고 자기 먼저 하여 놀러만 다니고 죄만 짓고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이 더 많아진다고 오는 게 아니거나 아니고 집이 더 커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한때 꿈이 있었어요. 나무 많은 자연 물이 있고 자연 좋은 데서 살고 싶으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이 있고 나무 많은 곳에서. 그런데 시골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좀 교회다운 교회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시골도 아닌데 시골 택도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춘천을 보내가지고 춘천 우리 가난 교회 바로 호수빈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한 5,000평 땅에다가 이런 아름다운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천국 같았어요. 그 강변을 쫙 그러면요 물 한 개가 쫙 뻗쳐 있고 세상에 그 귀한 은행이 가마뜨기로 떨어져요. 밤이 가마뜨기로 떨어져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제 차를 탔는데 차에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똥냄새가 왜 나는지를 막 몰라. 그래서 막 카펫을 씻고 막 계속 똥냄새를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은행을 밟은 발로 차를 탄 거예요. 은행을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은행 바닥이에요. 이게요 몇 가마씩 나와. 이게요 다다익선이라는 게 내가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봐봐요. 은행을 이게 주스도 감 그래가지고 썼는데 이게 워낙 많이 쓸립니까? 산더미처럼 썼는데 이거 버리는 것이 일입니다. 이게 진짜로 봐봐요. 봄 되면 방꽃이 핍니다. 방꽃이 피는데 그 수천평의 땅에다 방꽃을 쓰려고 생각해봐. 하루 종일 쓸고 나면 떨어지고 쓸고 나면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밤잎 떨어지고 밤그 밟으면 아픈 거 반껍질 떨어지고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아, 아파트 사는 게 행복하구나. 자연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 가서 사는 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먹고 자기 만족을 취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행복은 성령 받으면 행복하다. 이거는 받아보면 알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어디 가도 어디 있어도 행복해요. 어디 가도.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삶의 행복과 목적으로 살면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천년 동안 로마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한때 어떤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다가 목적을 두 가지고 로마가 성행한 게 뭐예요? 목욕탕 문화, 먹는 문화. 얼마나 식도락가들이 많은지 하면 음식을 먹으면 편안하게 토하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먹는 즐거움에 취해 살려고 음식을 먹고 토하는 약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그걸 토해내고 또 먹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또 심심하면 어디가 목욕탕 가서 목욕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목욕탕 문화가 우리 한국도 목욕탕, 그 나라가 망하려면 목욕탕 문화,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 망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겠지. 여러분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행복하려면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가치 있게 쓰려고 아름답게 쓰려고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가슴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가슴 속에 나 아닌 다른 민족, 다른 고아, 다른 타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상승도 여러분 우리 송도 가난 교회는 이기적인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도 행복해질 줄 믿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